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종해성서신학원 이 복음전도 이제 신학 연구를 할 때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원리와 방법 중에서 신유의 방법과 그 원리를 오늘 시간 터득하기를 원하오니 이제 성서 연구를 통하여 이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영 나음이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어 순복함으로 주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귀한 신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강의 이제 지난 주간 이어서 또 이제 오늘은 책 우리 복음전도 신학 2권 이제 마지막 요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올해 이제 이것 내년 한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설교학하고 주기도문하고 이제 교회사 이렇게 우리 마치고 이제 학교 강의를 이제 3월 달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 책 가진 분들은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음이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이 신유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할 사람 안에 세계에서 물론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하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이것이 여러분들 그 가톨릭에 의해서 다 묻혀있다가 다시 100년 전서부터 이제 이게 다시 미국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이 신유의 방법이 그 수많은 죄종 이제 여자 이제 캐드린 굴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랄로버트 목사님이라든가 그 영향을 받은 이제 누구예요? 오랄로버트 목사님 영향을 받았던 조용기 목사님 그 이제 신유의 종들이 그 다음에 베니엔 목사님 그 다음에 나더니 그 본캐 이게 병 고침의 역사로 한 사람이 6억 명을 동원시키고 3억 5천만 명을 조용기 목사님 1억 천만 명을 동원시키는 이런 일 이건 신유가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했어요. 신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인원을 짧은 자기 생애 몇십 년 동안 그걸 여러분들 그 인원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이 신유의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필수적인 게 뭐냐 신유의 방법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제일 뭐니가 최고듯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신유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1세기에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이 1세기 최고의 그 오랄라버트 같은 세대 사람들 아니요. 오랄라버트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인도 이제 나이가 아직은 이르니 먹어서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캐드린 굴만도 돌아가셨고 우리 앤더슨 박사님도 그 신학교 총장으로서 베니에나 오랄라버트나 다 그 우리 앤더슨 목사님이 이걸 산출해냈어요. 그래서 또 캐드린 굴만도 그렇고 헌터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앤더슨 목사님이 리차드 앤더슨 목사님이 이제
그 이 오순절 대부로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셨거든요. 그게 우리 총회 성사 신학원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총회 성사 신학 유일하게 오순절 계통에서 박사학위를 주고 정말 사명자를 많이 배출한 이 목사님이 누구냐? 앤더슨 목사님. 앤더슨 목사님도 누구냐? 여러분들 미 육군사관학교 군목을 오래 하셨어요. 대령여편을 하셨고 그래서 육사 출신. 여러분들 육사에서 육군사 미 육군사관학교 그때 한참 그 6.25 때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군목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인관을 해서 한국전쟁에 다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인데 그 이후에 오늘날 워터 목사님 캐드린 쿨만 이런 거대 이제 베니엔 제자를 삼아서 이 신유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워터 목사님 한 3억 명을 동원했죠. 그 다음에 베니엔이 6억 명을 동원했죠. 그 다음에 캐드린 쿨만이 한 1억 명을 동원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이후에 오늘날부터 목사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또 여러분들 1억 천만 명을 했죠. 그 다음에 나드냐오드 브라운 목사님이 3억 5천만 이렇게 해서 10억 한 10 몇억 명을 이 신유로 동원을 해서 그들을 병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여러분들 방법 중에서 이 신유의 방법 이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도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농론을 하는 거는 신유 이 병을 고치는 지난주까지 저는 이렇게 막 환란이 있어도 저는 한 주간도 쉬지 않고 광주에서 이번 주에도 또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쉴 사이가 없이 뭐 가서 이 신유를 여러분들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지체가 됐어요. 우리들 전체 신학생들이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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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성경은 신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 다 신유 병 고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안 해서요. 나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라. 너는 모든 유경에서 모든 병에서 고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치료 광선이 바르라. 이렇게 구약에도 병고치 남한장군의 이방인 병고치는 문제 그렇죠? 시스계왕의 병고치는 문제 이 많은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니라서요 구약에도 신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부활하는 곳인지를 잘 몰라요. 교회가 병원이 병을 잘 고쳐요? 교회가 병을 잘 고쳐요? 교회가 잘 고치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병 고치는 장소에 원래 병 고치는 곳이라 이 말이야. 교회가 조영규 목사님이 병을 고치니까 아이 병 고치기 전까지는 7년 동안 교인이 하나도 안 왔잖아 대두동에서. 그런데 정신병자 하나 귀신 쫓아주니까 정신병자 고쳐주니까 뻘기보고 웃는 여자 하나 고쳐주니까 눈두렁 발두렁 밟고 사람들이 몰려기 들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봐봐요 그 신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해서 세계 최대 교회까지 만들어놨고 여러분들 단일교회에서 순복음교회 단일교회에서 여러분들 주의종을 몇천 명 그렇죠 4천 명을 만들어냈어요. 한 교회에서 주의종 4천 명 선교사 1600 명 이건 기적이죠. 기적. 세상 말로 말하면 기적이요. 기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 교회에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유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 잘 모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마들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합니다. 병들으면 다 병원으로 가라고지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 믿고 구한 거님이 받은 점이더라. 그러면 그렇죠? 이루리라. 믿음심처럼 그대로 되리라. 병든 자에게서 오는 일이 남이라.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육신이 떨어졌어도 전화를 와도 기도를 계속. 요새는 이게 참고로니까요. 막 70명씩 나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코로나. 그래서 나는 전화로요. 하루에 수십 명씩 요새 기도해 준다니까.
태전서 걸린 사람, 광주서 걸린 사람. 아니 왜 그렇게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 그런데 또 나서 할래야 다 나서 버려 기도만 하면 기침 캘락캘락하다 가래 올라다가 싹 멈춰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신유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살아낸다 할래야. 이해가세요? 그냥 겸손히 기도받는 사람은 다 살아나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전화라도 기도받는 거예요. 육신은 떨어졌어도 영은 간다 이 말이야. 천사가 그 사람에게 간다 이 말이야 말씀이에요. 이렇게 신유의 방법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보다 교회는 병을 더 잘 고치는 장소다. 이런 소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 알 수도 있고 관심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병 고친다는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소문에 의해서 여러분들 벌떼같이 구른 데가 수원서, 성남서, 그렇죠, 인천서 다 교회로 처음에 왔어요 안 왔어요? 나중엔 지교회를 떼준 거죠. 처음에는 다 인천서, 성남서, 의정부에서, 수원서 다 왔어요 안 왔어요? 다 버스가 올라왔어요. 버스가 그리고 버스가 나가서 싣고 들어왔다니 그냥 막 수백 대 버스가 그러죠? 쫙 섰죠. 성남서. 이렇게 그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신유로 한다는 소문에 의해서 병낫고자 하는 자들이 전국에서 몰려, 심지어는 부산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안 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야. 이게 순복음의 여러분들 순복음 중앙교회 역사. 그리고 이 오순절 교회가 생겨가지고요. 1906년도에 여러분도 아주사 운동으로 시작해서 1914년도에 스프링스에서 이 하나님의 성교회가 생겨서 그 이후에요. 순복음 교회, 선복음 교회가 그리고 이 신유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최대 교회 할렐루야. 그걸 따라서 상파울로 교회가 지금도 그걸 해서 지금 220만 출석 교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카르타 교회가 300만 출석 교회. 거기 조용기 목사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 아 이렇게 100만을 모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들이 비전을. 근데 강력하게 그들은 여러분들 신유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 그래서 교회는 병을 잘 고치는 장소다. 영원히 육체에 머무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살 태어나갖고 100살 산다고 100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 머무르는 거. 누구든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여기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100년 후에는. 그렇죠? 100년도 못 가지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한번 죽은 후에는, 죽는 건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영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영원히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땐 그거 몇십 분. 그렇죠? 이따가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볼 때는 그거 100년이라고 해야 눈 깜짝할 사이에 에? 지나가. 무슨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 100년이라고 해야 그까지 그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잠깐입니다. 근데 사람의 실상은 하나님의 영원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살이에 비하면, 그렇죠? 하루살이가 사람을 보면 야 오래 산다고 그러죠. 놀랄 거 아니야. 하루에 5천 마리를 까고 죽거든요. 5천 마리를 까놓고 죽어 하루 사는데 그게 하루 살아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이거 인간들은 오래도 사네. 100년을 사러니까 그렇죠? 이거 도대체 100년을 사는데. 그러니까 육체는 깨지면 쓸모없는 유리굴과 같아요. 이거 육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에서 영혼 빠져나가죠? 손 하나 깨딱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은 30분도 못 돼서 다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3일 안에 갔다 묻어야 돼, 냄새나서.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육체 깨지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의 지온이 36도에서 37도 사이가
그 온전한 건데 만약에 37도 에서 그렇죠 38도 39도로 올라간다. 그건 생명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들을 때 지온계 재보니까 우리는 하장 없잖아요. 뭐 죽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재보니까 36도 37도 다 비만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죽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열로 죽어요. 열로. 열로 죽는 거지. 병이 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도만 더 오르면 목숨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육체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한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 모세혈관처럼 사람의 머리카락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간신히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혈관 안에 좁쌀 같은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핏덩어리 하나만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 막히면요 몸의 절반이 에?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중풍 걸린 사람들 봐봐요. 그 모세혈관 쬐끄만 게 하나가 막고 있는 거야. 그거에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안에 좁쌀만한 건데 그 혈관에 좁쌀의 수에 여러분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빗덩어리지만 여러분들 좀 정말 좀 먹어도 여러분들 몸의 절반이 그냥 제 기능을 바라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연약하다. 이해가셔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육체가 대단한 줄 알아.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거예요. 모든 병은 열이 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도 뭘 나면서부터 시작돼요? 열. 그 감기도 뭘로부터 시작돼요? 몸살 감기 다 열로 시작하죠. 다 열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병이 열로 37도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병이 그 사람에게 병. 그래서 병원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재는 게 뭐예요? 열제죠. 열. 열.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할 때 먼저 환자가 열이 있는지 체온계를 잽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발달한 현대의학이라도 열의 원인을 규명하지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열이 나는지 이걸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한 것 같죠? 뭐 WHO에서 뭐 막 발표를 어쩌고 그런데 왜 그 열 하나, 열 온도에 대해서 하나 그걸 해결 못합니까? 발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발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흔하게 걸리는 감기 원인도 현대의학은 규명하지 못합니다. 이해가세요? 왜 그게 발생하는지를 뚜렷하게 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감기로 죽는 사람이 많겠어 안 먹겠어? 에? 감기로 죽은 사람이 지구에 지구 여러분들 출발해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엄청난 숫자가 죽을 것일 겁니다. 발 안에서 그렇지 그렇죠?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겠어요? 감기로 죽은 사람이 많겠어? 코로나야 이제 뭐 2년뿐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감기는 2000년 동안 그때도 2000년 전에도 감기가 있었어. 모세시대 때도 감기가 있었어. 그렇죠? 열병, 온역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요, 감히 그 병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발전한 의학은 규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잘 깨달으라. 그래서 의사라고 병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병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저는 알아요. 의사, 여러분들 김재창 박사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1호 박사야. 그 다음에 우리 최창수 박사님은 대한민국의 1호 박사, 미국 58년대 미국 일로인 대학 가서
여러분들 안과 박사가 돼서 와서 연대 교수, 돌아가시는 날까지 연대 교수, 모든 연대, 그렇죠, 제자들, 안과 제자들은 100% 다 그분의 제자고 대통령 주치예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 주치고 병생하시다들. 그러면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최고의 학문원 사람들 아니에요, 박사들. 그런데도요, 제가 가서 소경 띄우니까 그날로 그분은요, 그냥 무릎 꿇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네는 막 스스로 기계를 대고 막 하도 주물르고 난리인데 목사님 침 한번 발라두면 소경이 뜨는 걸 보고 나 따라갔다가 놀래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 김세창 박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김 박사님 저 원주 예수병원 하면 최고의 명원 병원이에요. 기독병원 중에서 그 원장님도 그렇고 다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인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 열병 하나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게 이 의학계다. 그분만큼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서 이 현대의학은 최고의 권위자들이거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다 제자가 나왔고 의사들이 그들도 말하길 뭐라고 하냐, 아직까지 병의 원인이 열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게 이게 의학계다. 고백을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의학이 그 열병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흔한 감기, 감기의 원인도 여러분들 현대의학은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사라고 해서 다 정말 이 병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의학 박사라 하면 여러분들 병을 잘 고친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사실은 병을 고쳐서 박사가 아니라 병을 발견해서 박사입니다. 그래서 병을 발견해 그들은 그래서 계속 이건 무슨 신경통, 이건 무슨 신경통, 이건 신경통. 의사가 이번에 오미크론도 이름 발견했죠. 오미크론이라고 이름 맞죠?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의사가 그러죠? 미국 의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WHO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의사들이 그러죠? 그냥 병명을 붙인 거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병명만 앞으로 오미코론 나왔는데 또 나올 거예요. 그러죠? 또 나와 계속 누가 그게 누가 붙여요? 의학 박사가 붙여요? 나라가 붙여요? 의학 박사들이 붙이는 거예요. 자꾸 병명만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많아진다는 건 의학 박사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병을 발견한 사람들이 박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병을 발견하려고 그래서 박사가 되려고 해마다 의학 박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병이 그만큼 계속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없나 옛날에 아토피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별병을 지금 무슨 신경성 무슨 신경성 무슨 신경성 만들어내야 만들어요. 다 의사가 그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솔나무 잎새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주듯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2천억 개 별 과학자들이 그렇죠? 그 별 이름을 다 붙여줘서 혹성 목성 명왕성 그렇죠? 에? 2천억 개 별을 이름을 다 붙여줘서 별 이름에 인간이 붙여준 거지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니라니까. 그런 과학자들을 붙여준. 그렇듯이 그게 2천억 개의 별이 이름을 다 붙여줘서 그렇듯이 병명도 수많은 의사들이 붙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병이 발견되면 병명을 붙입니다. 오미크론은 2주뿐이 안 됐죠. 에? 오미크론은 2주뿐이 안 됐어요. 그것도 또 우리 교회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아유. 여러분들 미추로 우리 그 교회가 우리 교회야. 외국인 교회, 외국인 교회. 우리 현 디미테리 목사님 우리 교단사 안수를 받고 거기 가서 내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1800명 모인다고 승유감리교회에서 교육관을 내줬어요. 교인이 많이 있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다 그 러시아 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1800명이 모여. 그래서 1, 2부를 그때 800명 모였다 했죠. 일부 390명, 일부 410명. 근데 거기에 그 부목사가 거기를 간 거야. 거기를 거기 왜 거기를 들어가 갖고서나 예? 예배 시간에 들어가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오미크론 뭐야? 그건 이미 생긴 지도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그런데 전 세계로 퍼져서 안 퍼졌어요. 세계로 다 퍼져버렸죠. 그런데 그 누가 이름 붙였어? 사람 의사가 붙였지. 그렇죠? 의사가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명성 있는 의사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되는 거 오미크론 박사. 코로나 박사. 코로나 19 박사. 그러나 아직도 신경성이라고 붙여놓은 병명이 수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신경성, 무슨 신경성, 무슨 막 이름 붙이죠? 그 의사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박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성이라고 붙인 것은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신경성이라고 붙인 건 그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못 찾기 때문에 신경성이라고. 그래서 신경성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병명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병명은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유에 대해서 알려면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의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의학. 그러니까 의학 전문집을 보려면요 30권만 의학책을 전문집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의학에 대해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전문, 과학도, 물리학도 다 똑같아요. 30권 책만 보면, 전문 서적 보면요.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간단히 책 보면 돼요. 이처럼 병명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이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규명이 되지 않는 게. 그래서 병명조차 모르는 병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가봐요. 죽어갈 사람 많아요. 병명도 모르고 죽어가. 의사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의사는 자기들이 병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어도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환자 가족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에? 그럼 병을 고친다는 책임 지겠다는 얘기 안 지겠다는 얘기야? 의사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야. 그럼 돈 안 주면 입원 시켜줘 안 시켜줘? 에? 에? 그럼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니야. 의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회사.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때문에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임을 지겠다고. 아, 의사가 확 쥐를 고친다면 책임 지겠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난 책임을 질 수 없다. 사인하죠. 죽어도 민영사 책임을 안 지나요. 사인하지 않으면 수술도 안 해요. 입원도 안 시키고 수술도 아니고 나는 책임지지 못한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만 억울한 거지. 그렇죠? 결론은 돈 믿기가 돼. 돈 벌어주는 거야. 그들 만약에 환자가 없으면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에? 옛날에 백장로님이 원주 병원 오는데 36살의 전문의 닥터가 됐어요. 전주 사람이 똑똑한 36살의 닥터 전문의가 된다는 거요. 그럼 종합병원 원장 자격을 받는 거예요. 인턴 레지던트 걸쳐갖고요. 36살이 박사가 된다는 거요. 전문의가 되는 건 그건 종합병원 원장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이거든요. 그만큼 똑똑해 안 똑똑해요. 근데 36살에 장로가 되셨어.
근데 장로가 돼서 가만히 생각, 아무 종합병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백정로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원장을 하다 보니까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주사 하나 잘못 놔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사인을 받아놔서 민영사 책임 없다고. 그래서 이제 모면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자기는 장로 아니야. 그러죠?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에? 서지 백보자 심판대. 이거 안 되겠다. 난 이 직업을 그만둬야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교회를 100억 주고 팔아서 원주 영광교회, 여러분들 서재일 목사, 원주에서 제일 큰, 강원도 제일 큰 교회, 기독교 장로교회인데 거기다 100억을 바쳐버렸어. 그리고 평민이 되고 미국 이민 가버렸어. 그 사람이 신앙이 밝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죠? 원주 기독병원 다음으로 커서 원주에서. 그럼요. 쓴다. 그다지 이따가 또 거기 분장로라고 있어요. 그저 병원 저기 과장인데 기독교 원주 기독병원이 커요. 그렇죠? 근데 과장님인데 이거 다리 성형외과 가니까 다리 부러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금도 안 간 걸 금 갔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돈 벌라니까. 기부서 안 해도 되는데 기부서 하라고 하고. 그런 게 양심상 이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 백장로도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쓸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또 그걸 안 하면 회사가 문을, 과장 정도가 그거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안 해주면 500만 원 벌 걸 갖다가 그냥 내보내면 500만 원 안 생겨. 무슨 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 병에 믿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당합니다. 이거 우리, 그래서 우리가 신유를 해야 돼, 알려.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병을 고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그런데 사람들은 의사가 병을 잘 고친다고 생각하여 의사의 말에 의지합니다. 난 병원 가도 웃어요, 가면 이렇게 웃고. 야, 뭐 이거 먹으라고 해서 뭐 이제 조카 딸내미가 이제 의사니까 내 담당 의사니까 웃어 내가 가면 콜라 먹었죠?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알아? 아 이게 다 비법을 보면 다 아는데. 근데 이제 맨날 가면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알았다고. 그러나 그들이 뭘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로 찍어서 그렇지 당뇨가 있다 그 피가 좀 그렇지 했다 그거 분석하는 거지 그 원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병을 모르는 것이 의사입니다. 나 병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의사야. 병원에서 병원의 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환자 진료 카드에 지옥해 차트를 써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지옥에는 이거는 only God only 이라고 했어요. 지옥에를 써요. 하나님만이 안다. 차트에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다. 할리야. 이게 지옥에야. 봐봐요. 종작 의사도 지옥에라고 하나님만이 이 병을 안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저한테 그렇게 믿는 사람도 그렇게 저한테 모든 저한테 쓰는 거야. 이거 쉽게 말하면 사형선고를 말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다 할래야. 언니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병이라 해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의사가 무신론자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한 진단서를 받은 환자는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회를 딱 받으면요. 가망이 없는 환자야.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다. 의사가 정작 그렇게 차트에 쓰는데 인간들은 의사 말을 하나님
하나님 말은 안 믿고 의사 말을 믿으려고 하네. 나유하는 치료는 여와라. 한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병든 자에게 선언은 남이라. 예수님이 각색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소경을 띄고 벙어리를 말하고 기먹을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서 의사 말은 믿어. 의사들은 자기네들 모른다고 하잖아요, 병명을. 그렇잖아요. 자들 무신론자도 지옥회를 쓰잖아요. 이렇게 할, 여러분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지옥회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병의 원인을 간단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병의 원인을 간단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보셨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뭘로 봤어요? 병의 원인을 영적으로 봤어. 어떤 이의 여러분들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건의 원인을 영적으로 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신약 성경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여러분들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여러분들 이 성경의 안경으로 보면 죄와 저주 여러분들 이 저주의 원이 마귀지만 마귀는 사람이 미혹하고 천하를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그저 12장 9절에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병과 재앙과 가난의 원인도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귀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보다 병의 원인이 누구나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 영적 존재라는 걸 얘기해서 안 했어요. 그런 게 조용기 목사님 마귀를 대적하고 조용기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고 오랄런턴 목사님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베니엔도 그렇죠?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지 않느냐 이게. 게디는 굴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여러분들 열두사도도 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병의 원인을 영적 존재, 영적으로 봤다. 이거 인정할 사람. 이해가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 지식이 없으니까 무슨 뭐 교회 안에서 병도 이상하게 고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들 말씀대로 고쳐야 돼. 할렐루야. 병을 말씀대로 고쳐야 돼. 그러죠? 성경대로 고쳐야 되지. 지가 지 생각으로 막 어떤 사람은 막 주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천주교인들도 보면 성체대에 이상하게 막 주물러 쌓고 사람들을 눌러 쌓고 그냥 갖다 뭘로 지져 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남이 그냥 얹으면 돼. 할렐루야. 간단한 걸 그러죠? 예수님이 일일이 그 속에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누가 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이 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거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이런 건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요새 신유의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병과 재앙과 가난, 가난까지도 가난도 귀신이요. 영적 존재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인도 마귀와 그 수하에 귀신들이 있다 이 말이야. 예수는 공생애 동안 병과 저주의 원인이 귀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죄의 원인도 사탄에게 속은 영적 그렇죠? 이 영적 사건으로 보셨다 이 말이야. 죄도 마귀가 그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죠. 죄의 문제도 영적인 거고 할렐루야. 병의 문제도 영적이라 했다 이 말이야. 그걸 누가 다뤄? 예수님이 다루었잖아. 사도행전 5장
우리 한번 찾아봐요. 3절로 4절. 이게요. 하나님께 속게 정말 속이게 되는 원인도 사탄이라 이 말이다. 속이는 게 사탄, 마귀가 그러죠. 사도행전 5장 3절 보세요. 아날리아 삽비라가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을 팔았으면 대단한 거죠. 믿음이. 시작 3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날리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갖다 감췄느냐.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는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거짓말. 이게 또 영적인 문제예요. 다 영적으로 다뤄야 한다라요. 그래서 결론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네요. 육신이 멀쩡한 사탄에게서 오고서 육신이 멀쩡한 부부 삽비라 아나라야 삽비라가 육신이 병들어 죽은 거예요. 멀쩡한 육신이 죽었어요. 멀쩡한 육신이 그날 죽어버려 둘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이해가시면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여 아나라야 삽비라나 18호 갖고 반은 감추고 반은 기룡 이 하나님을 속인 죄로 멀쩡한 육체가 그날 죽어버렸어. 둘 다 다 장사진 해버렸어. 깨달은 마음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마귀가 생각을 여러분들 불어뒀다는 영적 배경을 본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아니 지금 가룟 유다가 팔았나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 누가 팔았어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팔았다고 생각하거든.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속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속었듯이 삽비라가 속었듯이 에?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속은 거라 이 말이야. 자 한번 봐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두니 그럼 결론은 누가 불어넣었어요 그 마음을? 그러면 예수를 팔은 게 마귀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귀 머리를 부시러 오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 마귀는 팔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거든요. 그 누군가 의해서 팔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메리메가 예언해 놓았어 안 해놨어요? 한 사람이 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은삼십냥에 판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들 이걸 다 영적으로 봐야 돼. 할렐루야. 이게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가난한 거? 병드는 거? 죄 짓는 거? 다 영적 문제라 얘기할래요. 이게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건이나 생각을 다 영적으로 보았어요. 예수님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 살아날 것이다. 예언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 죽지 맛이 없어서.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 인류가 구원이 되고 마귀가 직멸이 되는데 그러죠? 마귀 머리를 부셔버리는데 죽지 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순간에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도 사탄이 됐어 안 됐어요? 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역자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죄종들도 그런 사람들 나와야 안 나와요? 반역자 나온다니까 순간에. 아예 병을 꼭 귀신이 들려서 병 고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병도 들리게 있지. 그러면요 그게 순간에 사탄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제비다리 여러분들 거는 분지러놓고 그러죠? 놀부하고 홍보하고 달라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여러분들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지금 사탄적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병, 저주와 병과 가난 다 이거 여러분들 마귀 역사로 봐서 할렐루야. 그 마귀에 쫄긴 귀신의 역사로 봤어요. 이거 인정하세요. 그렇게 설교한 분이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이요.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순전히 복음만 전했다 이 말이야. 핍박을 받든지 말든지, 이단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용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뱀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만큼이라도 크게 해놓고 하느라 가셨어요. 할렐루야. 1억 천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가셨다 이 말이야. 우리 깨달은 사람의 병의 원인은 여러분들 귀신이라 이 말이야. 이게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얘기한 걸 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얘기했는데 인간이 뭔데 알고 봐 귀니 아니니 그럼 돼야 안 돼야? 이건 혼나는 거죠. 사탄인 거야. 사탄 반역자야. 병은 세균이지만 그것이 원인이 제공하는 귀신이 있으며 여러분 율법의 기준을 보면 저주의 원인도 죄입니다. 그렇다면 저주의 원인 죄죠. 그래서 병의 원인도 죄에서 찾게 되는 거야. 죄 질 때 귀신 들어와요. 그렇죠?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들 이 정말 보면 여러분들 병의 원인을 보면 귀신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아니면 성령의 영안이라서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 행위를 보기 때문에 죄만 보이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성령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병의 배후의 역사는 귀신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귀신도 성령에 힘입어서 쫓았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성령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의 원인을 귀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누구의 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배후에 숨어있는 악령을 보셨어요. 사람들이 죄를 따졌어요. 그 뒤에서 조절하는 악령을 보았어요. 마귀. 그래서 죄를 속한 그렇죠. 마귀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범죄. 죄를 짓느냐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말로는 뭐 영적 싸움 한다고 영적 전투한다. 근데 이 세계를 알아야 영적 전투를 하죠. 적을 알아야 적을 치죠. 적을 모르는 사람이 적을 치고서 못 치겠어요. 에? 적을 알아야 적을 치는 겁니다. 적을 알아야 적을 와해시키는 거야. 근데 적을 모르고는 절대 와해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우리가 말씀대로 살 사람 아멘. 인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았죠? 25절 시작. 예수께서 물이 달려 모시는 걸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굳이서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니 그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 앞에 말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이리 귀신이 일어난지라. 시작.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조용히 못 자운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리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쫓았어 안 쫓았어요? 근데 귀신 쫓지 뭐라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아 그랬잖아. 그러면 벙어리 되게 말고 귀머거리 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누구야? 귀신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까 벙어리가 마르고 귀머거리가 듣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병을 누가 유발시켰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나 이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절대 없앴다 놓으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성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오순절 교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유라는 걸은 중생성결 신유 성결교도요. 원래 교리가 중생성결 그리고 재림 신유죠.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포스케어라고 미국에서는요. 근데 신유를 걸어놓고도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깨달아라. 이걸 영적으로 보여야 되죠. 그러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게. 그럼 벙어리 되게 만들고 귀머거리 되게 만드는 게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귀신이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머리를 굴리고 아니라 이거야. 참 도대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나는 도무지 나는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따라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귀신 쫓으면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야. 남들 하니까 따라서 시계 일곱 개선의 아들 마냥 그러죠? 예수님 빙자해 갖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 빙자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해. 너는 누구냐고. 왜 이래 여러분들 귀신이 그 사람을 때렸어 안 때렸어요? 옷은 벗을 몸으로 딱 일곱 사람을 그냥 빨개 벗겨서 내쫓았어 아주. 우리 바로 아를 사람아, 그런 개망신 귀신에게 안 당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만 귀신에게 당해야 안 당해요?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아 그랬으면 그 벙어리 되게 만들고 귀머거리 되게 만드는 게 누가 했다는 얘기야? 귀신이 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거 무슨 뭐 내가 지금 뭐 누가 학설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 논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야. 할렐루야. 직접 말씀을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빙자하지 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까지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직업이 의사요. 유일하게 지식이 제일 많았던 열두 제자 중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게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가 된 거지. 사도가 돼요. 열두 제자 중에 최고 학문이 많았던 사람이 누가? 의사니까 직업이. 지금이나 그때나 의사가 똑똑해 안 똑똑해요? 돈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의사 공부할 거 아니요. 또 병원도 차리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뭐라고 했는지 누가 보고. 자 10절 13장 10절 시작. 안식일에 한회당에 가르치실 때 이건 예수님의 직접 오신 일이야.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질러 아르며 꼬르며 조금도 펴지 못한 한녀가 있더라. 자, 몇 년 동안을?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서 꼬부러졌다. 그럼 꼬부러지게 한 게 뭐예요? 누가 그랬다 이거야? 근데 인간들은 안 믿으려고 그랬지, 머리를. 여러분, 귀신이 꼬부러지게 했다면 꼬부러진 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에? 저는 귀신 쫓으니까 여러분도 꼬부러진 뇌성마비가 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의사가 뇌성마비 고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고쳐. 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 나가면 쭉 펴져버려. 할래요. 옛날에 저 대원역에게 그러면 알죠? 의정부노선 뒤져 13번 오야기 13년 의정부노선 우리나라에서 버스가 제일 많은 회사야. 대원역이. 왜 그러냐면 노선이 길어야 안 길어요. 의정부로서 서울을 뛰니까 차가 5분에 한 대씩 배차를 해도 이게 여러분 차가 수백 한 천여 대가 됐어요. 천여 대가 됐다고. 버스 천 대면 만 원 작아요 그때. 에? 그게 대원역이에요. 근데 운전수 하나가 제가 봉해 그 안에 저를 초청해서 교회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운전수 아들 하나가 이렇게 애가 소화마비 이렇게 뇌성마비라 뒤틀어져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꼬러져갖고 그 불쌍해 안 불쌍해요. 근데 엄마가 그날 왔더라고. 그 스루브에게 연이 엄마 귀신을 쫓으니까 딸이 나서 안 나가세요. 그치? 엄마를 귀신 쫓았는데 딸이 집에 두고 왔는데 귀신이 나가서 안 나가세요. 간질병자 아버지 믿음 뭐 보고 마가복음 구장에 고쳐줘서 한 걸 쫓았어요. 그 쫓았죠? 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그래서 그 귀신을 쫓더니 애가 좁혀졌어. 그래서 대원역에게 교회가 대원교회라고 생긴 거야. 담임 목사님 하나. 그 운전수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 그 아들 나가지고. 그래서 대원역 대원교회라고 그 버스 종점 안에 교회가 있었거든.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꼬부러진 게 누구냐면 귀신이 꼬부러진 게 그 귀신이 나간 게 펴지더라. 할렐루야. 깨달으라 마음에. 자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병에 놓였다 하고 안수하며 여자가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 아, 곧 펴져 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뭘로 봤어요? 귀신이 들려서 꼬부러졌다.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왜 사탄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혼나려고? 이게 내 얘기요? 이 성경 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 얘기만 하면 아리리기를 일으켜. 미국 목사님들은 다 귀신, 디몬 스트리트에 대해서 디몬에 제가 박사학위가 여러분들 귀신 논을 썼어요. 피터 과그너 목사님이 플로신학에서 여러분들 플로신학에서 귀신 논을 우리나라 와서 조용기 목사님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한 세 개 정도를 연구해서 여러분들 그가 논문 발표가 박사 논문이 피터 과그너가 뭔지 알아요? 귀신 논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성서대학에서 두 번째 귀신 논을 썼어요. 아이고야 아멘.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거 올라가 있어 다 미국에. 역사에 남는 거예요. 왜 아멘. 미국 전체 역사에 기독교 신학사상 박사 논문에 역사에 남는 겁니다. 와그너보다는 제가 더 몇 단계 끌어올렸어요. 조영규 목사님 위주로 그 귀신 논을 썼어요. 와그너 목사님. 저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썼어요. 할렐루야. 귀신 내기가 580단어가 나와요. 몇 단어? 580단어가 귀신에 관한 얘기가 신약, 구약은 단 한 구절도 없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또 사도들이 사역하면서 나온 귀신 얘기가 580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싸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조용기 목사 인정해서 안 했어요? 귀신 쫓아서 안 쫓아서요? 에? 여러분들 그리고 귀신 쫓고서 암병 났습니다. 고창병 났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 던져서 안 던져서요? 그러면 누가 나갔다는 얘기야? 귀신이 나가서 그 사람 고창병이 나왔다는 얘기야. 위암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와그너의 귀신론을 쓴 겁니다. 이게 우린 신학교예요, 여러분들. 그것 성서신학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제대로 가래, 제대로 할래요. 이름이 성서신학이에요, 성서신학. 자, 그래서 결론은 꼬부러진 것도 다 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꼬부러지게 만들었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 18년이 길어요 짧아요? 긴 소리죠. 그런데 안주에서 귀신이 나가니까 여기 한번 누가 복음도 한번 봐봐요. 자, 예수님이 안주에서 4장 40절로 41절 참 충격이죠. 시작. 40절 시작.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아는 자의 사람들이 다 병이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 자 일일이 안수해서 안 했어요. 제가 가끔 안수를 하죠. 그때 일일이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갑니다. 근데 그 병이 떠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며. 자 귀신 일일이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면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러 가로대 당신은 하나님의 자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하나님인 걸 안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구지사 저에게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최 그리스도라는 건 누구예요? 메시아 번역은 즉 메시아
메시아를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가? 최고 높은 분. 그 이상은 없다. 그게 그리스도야. 깨달아라.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알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일일이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가면서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니까 병을, 여러분들 그죠? 유발시켰던 그 병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나았다는 얘기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이걸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무슨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 답답한 사람. 그리고 무슨 영적인 일. 그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 목사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넌 난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해가시면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야 됩니다. 오늘 깨달으라. 아니 귀신 쫓아서 병이 나면 됐지. 아니 왜 귀신을 옹호하고 그 귀신만 병이냐고. 그 지가 하나님이냐 이거. 사탄이 되고 싶은가 보지. 반역자 되고 싶은가 보지. 주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 방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으라 소리예요. 근데 왜 그 유언하신 말씀을 지가 뭔데 변형시키고 사탄이 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예수 빙자하는 사람들. 우리는요 이 성경대로 할 사람 마음에 이해가시 마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눈먼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시면 벙어리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그랬어. 자 한번 보세요. 벙어리 되고 귀신, 벙어리 된 귀신이 나갔다고 마태복음 12장 우리 책에 다 써놓았으니까 집에서 연구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12장 22절 시작.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말고 봉오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봉오리가 말하며 보게. 아니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때 귀신이 들려서 눈 멀었답니다. 아니 따라다 귀신이 들려서 뭐라고요? 그러면 병의 원인이 뭐예요? 눈 멀게 한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 눈을 멀게 했다야. 그런데 이걸 안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이걸 인정 안 하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 네가 선지자 노릇 했냐? 내 이름을 귀신 쫓았냐? 내 이름으로 권능 행했냐? 나 도무지 널 몰라. 내게서 불법을 행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깨달으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지금 여기서 귀신이 들려서 눈머리고 벙어리가 됐다는데 소경이 됐다는데 벙어리가 됐다는데 아니 성경에 나왔는데 지가 뭔데 아니다 기다 판단하냐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됐다는 얘기고 사람이 사탄이 됐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쉽게 말하면 사탄은 뭐라고 해? 반역자라는 뜻이야. 사단은 에? 배신자 반역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도 하나님이 볼 때는 마귀, 사람이 보면 마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탄인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도 죽지 맛이 없어서. 그러죠? 예수님이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의 인류의 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데 죽지 말라고 하면 사탄이 된 거, 배신자가 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지금 사람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에? 너를 하면 사탄아 내 뒤로. 순간에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요새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탄적인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돼버리는 거야. 배신자 반역자가 되고 마는 거야. 아 깨달으라. 저는요 미국에다 박사 논문을 이거를 써 이 책 이 내용을 박사 논문을 써놓아서 미국 여러분들 교육부에 정식 올라가 있어요.
딴 박사가 된 게 아니라 귀신론 박사 디몬스트리트를 썼어요. 제가 피토하건 목사님 보고 놀래가 내가 늦게 쓸 걸 왜 내가 먼저 써가지고 깨달아라. 아니 내가 좀 늦게 썼으면 이러면 참조를 했으면 원래 논문이란 건 참조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아이 그러면 열 번 더 빛났을 텐데 아이고 목사님이 늦게 쓴 바람에 내가 그냥 아휴. 그래서 와그너 목사님이 저를 되게 그리고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이 피터 와그너가 시작한 거예요. 사도 운동이 근데 지금 빗나갔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와그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터 와그너는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예 갖고 다리도 그냥 소아마비도 그냥 늘려버렸어. 왜 아멘? 이수로 명하니 소아마비는 잘하라 하고 강요다가 고쳤다니까. 강요다 플로신학교에. 그래서 플로신학이 30년 동안 세계 최고 유명한 신학이 됐던 거예요. 명성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귀신이 들렸고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됐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에? 아니 목사라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야. 주의 종이라며.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 할래야. 근데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종이 아니라는 얘기야. 결과는 자기는 종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나더러 주여 주여 해봤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봤자 내 이름을 권능을 해봤자 난 널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사탄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포용할 사람아. 아니 그렇죠 여러분들. 안 믿어지더라도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안 되려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1점 알긴도 잘 알아. 변함이 없다며. 근데 왜 변개시켜? 여러분 잘 왔어요? 뭘 왔어요? 제가 지금 이번에 대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도 이렇게 했고 신학대학도 미국에 두 개를 갖고 있고 우리도 이제 캠퍼스 대학을 내야죠. 허가를 내가 납니다. 내 생애 대학을 분명히 만듭니다. 한국이 만든다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기도원을 만들어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도원을 만들어야 기도원에서 사명자가 나오거든. 기도하는 자가 성경 봐야 할래야. 성경 보는 자가 깨달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들 신학교로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동산을 미국에 먼저 지금 완공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대전에 다음 주에 개원 예배를 하죠.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다. 그래서 허락해 주셔서 할렐루야. 기도원 좋은 곳에 허락해 주셔. 빌딩으로 허락해 주셔. 빌딩이 아니라 우리 1층으로 쫙 성전으로. 여호와의 이리로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중부권에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어디 하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부권을 택하셨어요. 대전을 택하셨어요. 그 대전 쪽은 아직 빈 땅들이 많죠. 그렇죠?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행정수도가 대전으로 갑니다. 3년 안에 가버리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다 젖었어. 청와대가 다 젖었어. 벌써 세종에 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했던 거야.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대전으로 옮기려고 그랬죠? 근데 대전은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세종을 택한 거야. 15분 거리야, 15분 거리. 대전에서 15분, 10분이면 들어가요, 요새 10분. 고속도로 가면 10분, 노컬로 가면 15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죠? 이제 수도가 옮겨가면 우리도 옮겨가야 돼, 아시아 대, 세계 대 치르고 나서. 대학도 중부권에 해놓으면 좋지 뭘 그래,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린 대학 인가가 나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이 아닌 학부를 내려고 그래 우리는요. 그래서 학부서부터 석사, 학사, 석사, 박사까지 석학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은 공부 안 해갖고는 목회 못하는 세상이에요. 왜?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애들도 다 컴퓨터 치면 다 나와. 일곱 살만 먹으면 다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다다다다 치면 컴퓨터에 딱 떠버려. 그러니 무슨 여러분들 목회자가 무슨 나 목사다? 안 통합니다. 그 사람 얼마만큼 유튜브에 떠있느냐 안 떠느냐 앞으로 그런 것도 봅니다. 네가 실력 있으면 뛰어보라 이거지. 애들이 볼 때. 근데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너? 그러나 떠서 우리 동영상 우리 2,000개 떠있죠? 2,000개 떠있으면 원래 4,000시간이 떠있죠? 아, 이 목사님 4,000시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앞으로 10년은 더 뜰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하는 여러분들 6,000개, 7,000개, 1만 개 정도 떠있다. 그럼 2만 시간이 저에 대해서 떠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다 그들을 확인하게 돼 있어. 그리고 다 이 조명할 수 있어 그들이 다 컴퓨터로. 그런 시대에 목회 주먹곡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주시대가 옵니다. 하우야 아멘. 우주시대가 와. 우주시대가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서라. 우주시대가 온다니까. 이스라엘은 개인이 우주선이 갔고 미국도 개인이 우주선이 갔어. 나라가 간 게 아니라 개인이 쏴서 갔다 왔잖아요 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생긴 지 비행기가 생긴 지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수십만 대가 떠 있어요 하늘에서. 우주선이 생긴 데 50년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수천 대가 지금 나가 있어요. 비공개로 나가 있는 우주선이 5천 개 배를 다 미국은 다 탐사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인데 그건 비밀이라 모르는 거지. 우리 좀 제발 좀 깨달으라. 이것도 하나님의 영적 비밀인 걸 깨달으라.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직접 와서 공개해 주셨다 이 말이야. 깨달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그 얘기를 했으면 믿어야 할 거 아니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만약에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내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다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저는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걸 학문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문화 이미 시켜서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놨잖아 책으로. 미국에 박사 논문을 써놓았잖아 그러니까. 박사 논문도 아무나 여러분들 귀신 미국 전체에서 귀신 디몬스티를 쓴다면 피터원하고 저거 두 사람뿐이 없다니까요. 귀신에 대해서 쓰질 못해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사람 마음에 그 내내 이게 논문이야. 논문 들어간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클라이막스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미국 교계에서 교수들 깜짝 놀랐죠. 성경이 다 나와 있거든 이게. 깨달은 사람 마음에 눈 멀은 자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시매 벙어리가 벙어리 된 귀신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병의 원인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병의 원인을 뭘로 보여야 돼요? 영적으로. 음식 잘못 먹어서 잠 잘 못 자서 병이 온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이 귀신이 여러분들 들려서 꼬부러지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야외 나와서 안 나와서 귀머거리 되게 만들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간질하게 만들고 정신병이 들었는데 이게 나가니까 낫더라. 아니 성경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공간 복음 4분 여러분들 그저 4분지 1이 귀신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귀신같이 귀신 얘기는 빼고 딴 얘기만 해. 아니 4분의 이 4분지 1을 여러분들 귀신 얘기를 했는데 공간 복음 전체가 그러죠? 근데 왜 그건 빼고 얘기를 해? 그러죠? 그러면 귀신에 대해서 뭔가 꺼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놔서 안 가르쳐놨어요.
자, 조용기 목사님 저만큼 귀신을 쫓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성서적 연구해서 발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려야 할 거 아니야, 누군가랑아. 그렇죠. 말로만 말 제자다 어쩌고. 여러분들,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이뤄놓은 게 제자인 거야.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이뤄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깨달으라. 이해가세요? 스승이 더 빛내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쓰질 못했어요. 감히.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 제자가 삼위일체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만큼이라도 정리됐던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 어거스틴이 감히 삼위일체론을 쓰지 못했는데 알면서도 못 썼어요. 감히 두려워서. 그런데 제자가 역시 삼위일체론을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삼위일체론 중에서 수십만 수억 권의 책 중에서 어거스틴의 제자가 쓴 삼위일체론이 제일 성경과 근사체 삼위일체론을 써놨습니다. 이런 제자와 여러분들 스승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제자도 열두 제자도 봐봐요. 이런 부분을. 그렇죠. 예수님이 말한 걸 그대로 기록을 해서 안 했어요. 마가가 누가가 기록을 해서 안 했어요. 마태가 기록을 해서 안 했어요. 그 제자들은 다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감히 기록해놓은 제자들의 말을 갖다가 이걸 도전하고 빼버리고 사탄의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벗은 귀신이 벙어리 네가 만들어 사탄아 물러가. 하신 귀신이 뭘 소경되게 만들어 사탄아 물러가. 왜 아멘이었어? 부산 귀신이 꼬부러지게 만들어 사탄아 물러가라. 왜 아멘이 없어? 깨달은 사람 아멘. 깨달은 사람 아멘. 그래서 병의 원이 죄에서 잡는 자는 행위로 판단하지만 영적으로 보는 자는 귀신을 추방합니다. 죄 짓게 만드는 놈이 귀신이 아니야. 이해가세요? 더러운 곳이 들어와서 그런다 이 말이야. 귀신 들어오면 불길하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그 엉뚱한지도 귀신이 들어와서 가난하게 만들잖아. 그럼 귀신 좋지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잖아. 할래요. 영적 문제라 이 말이야. 가난한 사람 집에 가봐요. 다 지저분하고 더러워.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러나 부자 집 가봐요. 깨끗해. 식물라도 두어서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해야 하네. 우리 딸내미 티나는요 아침 저녁으로 와. 뭐라고요? 가정부가 아침에 와서 청소가. 근데 금방 아침에 청소가. 근데 같은 가정부를 안 써요. 딴 사람을 써요. 한국 사람 하나 쓰고 외국 사람 하나를 써요. 일부러 백인을. 근데 한국 사람이 청결하고 써요. 미국 사람들이 청결하고 써요. 한국 사람인 줄 아, 천만의 말씀. 미국 사람이 훨씬 깨끗. 그들은 원래 배했어요. 생활에서. 깨끗한 거 사는 거. 그래서 그 민족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 와서 백인이 딱 청소해 와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교대로야. 하루는 아침에는 백인, 내일은 또 그러죠? 멕시코. 이렇게 해서 또 한국 사람 불러가지고 침대도 분명히 가봐. 아침에 청소했어. 근데 또 한다. 그런데 백인과 흑인 이런데 이제 멕시코 사람이나 한국 사람 또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청소는 여러분 그래서 청결하게 사는 것도 이게 다 여러분들 지저분하게 사는 게 다 귀신 역사입니다. 아예 안 해. 그러면 지저분한데 귀신이 오겠어요? 깨끗한데 오겠어요? 에? 내가 성남에 정신병자들을 이제 한 10명을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고쳐봤는데요. 귀신 쫓아서 고쳤는데 아니야 가보면요 세상에 팔을 디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정신병자 되겠더라 거기 있으면. 그러면 가자마자 저는 제자실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가서 우상단지 그리고 뭐 인형이 있다든가 지저분한 거 다 갖다 버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최자식 목사님 배웠기 때문에 싹 인형이고 뭐 그냥 거기에 막 그냥 원앙새고 뭐 그냥 다 갖다
쳐박고 발질을 밟아갖고 그냥 비닐에 다 넣어갖고 버려버려. 그리고 귀신을 쫓아줘. 그러면 정신병자 귀신이 나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은 다시는 귀신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신병이 난 사람들이 직장을 가서 돈을 잘 벌어서 엄마 아버지를 잘 복양하고 또 시집도 잘 왜 아멘? 검사한테 시집 가서 검사한테. 아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런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마귀 귀신은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도 타락하니까 더럽게 여기 성산에 쫓겨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도 귀신 쫓겨내버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죠. 더럽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사람아. 이 귀신론의 박사 논문에 그런 것도 다뤄놓았어. 이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을 해서 더럽게 만들고 막 벽이고 뭐고. 어떤 교회 가봐요. 막 강단에다 별걸 다 갖다 놓고 귀신 역사합니다. 성장되지 않습니다. 10년 가야 20년 가야 제자리 걸음인 거야. 몸지는 크 뒤에 몸지가. 저는 가자마자 이번에도 붕에 간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소문을 들었던가 봐. 아주 강단을 깨끗이 쳐. 나한테 걸렸으면 또 다 청소를 떠게 하겠으니까 그 소문을 들어가지고 강단을 깨끗이 카페 치워놓고. 교회 건축원 교회인데 그래. 역사가 지저분하면 역사가 다 이러면 깨끗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아니야. 지저분하죠. 마귀 역사가 이러고 귀신 역사가 일어났다. 틈탄다 이 말이야 그놈들이. 우린 그들에게 빌미를 주야겠어 안 주야겠어요? 그럼 기왕이면 교회가 깨끗해야겠어요 지저분해야겠어요? 뭐 때문에 갔다가 거기다 거기다 뭐 책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앉아 놓고 잔다고 거기서 강단에서 자야 된다고 이불은 잔뜩 갖다 손님도 왔는데 기도를 해서 이불을 다 거기다 놔두고. 아이고 마귀 역사하지요. 여러분들 미국 교회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강단에도 뭘 갖다 놓아요 갖다 놓게. 32만 개 단 한 교회도 나는 그런 걸 못 봐서 미국. 그래서 미국 교회는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릅니다. 이해가세요? 아 이불 없이 기도하라 이 말이야. 왜 이불 깔아놓고 정장판 갖다 강단에 깔아놓고 어? 더럽고 지점에 갖다 이것저것 갖다 놓고 말입니다. 우리 무슨 소리인지 깨달으라. 그래서 병의 원인이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되시거라. 따라합니다. 병의 원인을 뭘로 보여야 돼요? 에? 깨끗한데 마귀가 귀신이 역사겠어? 더러운데 역사겠어요? 그래서 더럽게 여긴다고 그랬잖아. 더러운 귀신아 더럽게 여겨서 성산에 내쫓았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깨끗하게 살 사람아. 우린 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청결하게 살아야 돼요. 병의 원인이 죄에서 찾는 자는 행위로 판단하지만 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면 행위를 판단해. 저거 맨날 체져갖고 다 뭐 창년호 돼갖고 귀신 들렸어 이렇게 나온다고 병 들었다고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자는 귀신을 추방합니다. 창녀도 귀신 나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줬더니 청산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장사를 기념하는 여자 아웨 아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쫓아가는 여인이 된 거야. 깨달 사람아, 깨달 사람아, 왜? 일곱 귀신, 그런데 그 죄로 찾았다면 창렬하고 얼마나 저주하고 증오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그런데 창렬을 한 게 뭐냐? 뭐 때문에 창렬을 했어요? 귀신이 들려서, 딱 귀신이 들려서. 제가 동해 가서 동해시에서 풍해로는데 진짜 창녀가 왔어. 현지 그때 창녀가 창녀인데 풍해로 온 거야. 그래서 귀신을 쫓았어. 나가고 창녀 그만두었어. 그리고 신학교 갔어.
아, 왜 아멘? 그게 통의 순복음이에요. 통의 순복음. 여러분들 정말 깨달은 사람 아니? 나 필름도 있어요. 여기 필름도 있어. 찍어놨어. 찍어놨어.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게 본인한테.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귀신 안 쫓아줬으면 그냥 살 거 아니에요. 그놈이 나가는 바람에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되고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 자는 행위를 판다. 사람들 행위. 이거 좀 못된 짓은 안 했나.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자는 귀신을 추방합니다. 더러운 것들이 와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삶도 그렇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었고 병들게 만들었고 할래요. 그래서 누구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사람아. 그래야 우리가 선하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주일마다 대배마다 왜 귀신아 나가라고 막 명령을 해서 안 해요. 추방해서 안 했어요. 암병 귀신아, 가난병이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교인들을 잘 살게 만들어 놓아서 앉아라. 순병원 교인들 지금 부자 돼서 옛날에는 진짜 가난병이만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수십 년이 지나니까 에? 다들 부자 됐지. 여의도 대교구, 여의도 사는 아파트 사람들은 다 20억, 30억 넘어요. 아파트 한 채가. 그때 살 때는 그렇죠? 600만 원, 400만 원에 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몇십억짜리 집에서 살아. 일대교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단문서 이사 온 사람들 그렇죠? 그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가 오다 보니까 다 따라왔다고요. 지금은 얼마나 부자들이 됐습니까? 수십억짜리 집에서 살잖아요. 그들은 사글세 살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무슨 소리 깨달으세요? 목사님이 귀신 주방으로 가난뱅이 귀신을 쫓아주므로 병이 병 들어있죠. 귀신 들려있죠. 얼마나 가난에 찌들어져 있었을까. 이것이 그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죠. 돌아가시는 날까지 마지막 설교는 날까지 귀신 쫓았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마지막 설교도 귀신 쫓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깨달은 사람 마음에 여러분들 손아부의 입, 여러분들 입, 이 솔잎이 많습니다. 의사가 병명을 하나하나 찾는 것처럼 마치 솔잎에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은 게 이 병명이야. 그들은 지구를 종말이 올 때까지 병을 발견해서 계속 병명을 붙여줄 겁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델타 그렇죠? 델타로 가더니 이제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가더니 또 이제 내일 모레면 또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계속 붙여! 다 이게 원수 귀신 역사라는 거 인정할 사람아. 이게 다 마귀 역사로 인정할 사람아.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치? 주님은 영적으로 봤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끝까지 연구한다 해도 모든 병을 다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단하잖아. 모든 병, 모든 안 환자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니까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니까 병이 다 낫더라. 아, 이 말씀 믿을 사람. 아, 간단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연구를 안 해서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여러분들 신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제 자신 목사님이 시주가 없었다면 어떻게 여자로서 여러분들 그 많은 일을 했겠어요. 김계 원장이 여러분들 신유가 없었다면 어떻게 수백만 명을 동원했겠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어떻게 여자 하나로서 여러분들 그렇죠 배우지도 못한 분인데 어떻게 수백만 명을 동원했겠어요? 한월산의 이천성 목사님이 만약에 안수해서 병 안 고쳤다면 그렇죠? 어떻게 그 수백만 명, 오백만 명을 동원했겠어요? 좀 인정할 건 인정할 사람아. 우리 인정 입은 삐뚤어도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 말이야. 이해가시면 아멘. 이해가시죠? 그러나 성경은 정말 명명
이 병명을 갖다가 하나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병명을 하나하나 따져야 안 따져요?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려 눈 받았고, 귀신 들려 벙어리 듣고, 귀신 들려 꼬부러졌고, 귀신 들려 간질 듣고, 귀신 들려 청신병, 귀신 들려 눈 멀었고, 아 왜 아멘? 귀신 들려 중풍병 됐고, 귀신 들려 안진병이 됐다. 성경에 나와야 하나요? 빌립 집사님도 뭐 귀신 붙어서 중풍병 됐다. 귀신 붙어서 안진병이 됐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았더니 안진병이 일어나더라. 빌립 집사님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어? 중풍병경이 펴지더라. 그 귀신 들려 귀신 붙었다고 그래.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보세요 그럼. 8장. 사도행전 8장. 이건 보너스로 책에 안 나와 있는 거니까. 8장. 4절로 5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8장하고도 4절로 시작, 5절 시작. 흐트러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 중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자 더러운 귀신이 느리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안진병이가 왜 됐어요? 중풍병이 왜 됐어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옆 사람한테 귀신이 붙어서 중풍병자에게 귀신이 붙어서 안진병이를 만들어 놨어. 이게 나가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더라. 할리야. 그것도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한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 이런 신유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 우리도 한번 해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기도원을 소망의 동산 기도원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김계화 원장이 돌아다니며 했듯이 저도 이제 각 지역에 세워놓고요. 경남도 쓰고 이제 충청도 썼으니까 북쪽에도 하나 세우고 저 강원도도 하나 세우고 강원도도 있어요. 우리 두 개 기도원이 두 개나 있어요. 우리 기도원들이요. 이미 우리 교단 기도원들이 다 있습니다. 포천에도 있고 그러니까 뭐 토로다니면 순회하면서 오는 거예요. 아, 네. 그 열 배 바빠지겠죠. 하면 됩니다. 이런 역사가 기도원에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에? 귀신이 많은 사람이 붙었던 게 떨어져 나가니까 중풍병이 났다나 할래요. 붙은 게 떨어져 나간 게 안진병이가 안진병이도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면 중풍병도 누가 그랬다는 얘기야?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왜 부정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이걸 조용기 목사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놈을 추방을 했다 이 말이야. 죄를 보지 않고 병의 원인을 봤다 이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재져갖고 너 창녀니까 너 귀신들 아직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너 귀신 들려서 창녀가 됐는 귀신 조침 추방하면 창녀가 해서 자유라고 그런다. 막달라 말이야 같이 주님의 수제자가 된다 할래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 혼자만 흥분한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지구의 종망이 올 때까지 병명을 발견해서 계속 병명을 붙일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끝까지 연구한다 해도 모든 병은 다 찾아낼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 이 병명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병의 원인을 간단히 귀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내 얘기요 성경 얘기요. 이분 뒤떨어져서 말은 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주의 종이. 이게 내 얘기라면 주장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건 성경 이야기 할래야.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신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학적인 병명은 고통에 대한 이름뿐입니다. 암병 위암 한번 걸려보셔. 위암 딱 의사가 판결을 내리죠. 그날로부터 위는 더 아파져. 그 소리 듣는가?
귀가 기틀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귀신을 안 쫓아주고 그냥 죽어간다고요. 그 고통은요 죽는 날까지 이 위암 같아요. 위암은 고통이에요. 밥 먹어요 못 먹어요? 위암은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그 고통 막 또 시리 안 시리 속이 밥을 못 먹으니까 다 썩어 들어가니까 암덩어리가 얼마나인지 알아요? 위암 환자들 이만 혓바닥 이렇게 된 거 바지 암덩어리들 에? 암덩어리가 꼭 그저 소 천엽 있죠? 소 천엽 알아요 몰라요? 예, 그렇게 된 게 이만 쉬운 게 들어있어 배 안에. 그걸 잘라내도 안 돼. 막 자라기 때문에 그냥 갖고 사는 거야. 암배석 의사는 알아요 그걸 있는 걸. 그 고통이라는 건요 죽는 날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다 죽어요 결국.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면 왜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그걸 귀신을 추방해서 낫게 해준다 이 말이야. 깨끗이 낫는다 이 말이야. 밥도 잘 먹고 교회도 나고 직분도 받고 주회종도 된다 이 말이야. 목사도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안병에서 나왔어. 간단한 겁니다. 알리야. 아니 귀신 추방하면 나아버리는데. 아이. 감사하시라. 그저 사람들이 고통만 알 뿐입니다. 병은 모두 육체 안에 있습니다. 따라 병은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병의 원인을 모르고 고통밖에 모릅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고통밖에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게 아프겠어요? 위암이 아프겠어요? 위암은요 코로나 그런 건 아무것도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 살을 막 깎아내는 거지 뜯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 거예요 위암은.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환자가 여러분들 말해주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지 잘 모릅니다. 아 그러잖아요. 아, 진단을 누가 사람이 가르쳐줘 정보를. 아이고 여기 아파요. 그럼 뭘로 꾹꾹 찔러보지 이렇게. 아 여기 아, 여긴가요? 여긴가? 의사도 모르니까. 그래서 진단을 정보를 병을 정보를 누가 주느냐? 아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요? 본인 주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알아내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안 되면 엑스레이 찍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게 아니야.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를 보는 거야 그게. 그 의사가 뭘 잘 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엑스레이가 없다. 본인이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는다. 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아 그럼 여기 아프다고요. 찍어봅시다 해서 엑스레이 패스캔 그렇죠? CD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것도요. 아 보니까 욕심이 또 생겨 보니까 아 요걸 이렇게 여기가 쬐끔인데 아 요걸 좀 이렇게 더 그려갖고 아 이거 퍼졌으니까 이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5천만 원 들어가는데 사인하시고 수술을. 아 그러면 회사가 5천만 원이 생긴데 근데 그걸 그냥 보내? 5천만 원 생길 돈을 그냥 보내겠어? 5천만 원을 아 무슨 소리야? 안 보내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없는 것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그러냐고 그러냐고 뭐야? 그럴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시냐. 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죽어도 좋다고 그럼 민영사 사인, 책임 안 지겠어. 사인하셔. 수도라도 죽어도 내 책임 안 지겠다. 아, 그것까지 또 요구하네. 뭐라고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 간단한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뭐 땜시 거기 가서 여러분들 이 고통 여러분들 이 고통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환자에 말해주지 않으면 참 어디 아픈가를 모릅니다. 이렇게 아프다고 환자가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의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야 처방을 하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정보 아무것도 안 줘봐요.
엑스레이 찍을 수도 없어. 만져봤자 알지도 못해. 그렇죠. 이만한 거 뭐가 꾹꾹 찔러보긴 하고 그러죠. 정기기 대보고 몰라. 정보를 안 주면 몰라. 그래서 약간 정보를 주면 거기가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야. 하루 성이 아니라. 그 아픈 부분을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픕니다. 그러면 그걸 찍어보는 거야 그들이. 근데 만약에 아픈데 여기 아파요. 엉뚱한데 얘기했다고 봐. 그거 찍으나 마나야 그러죠? 아, 한번 찍어 나와. 아픈데 없는데요. 아픈데 없는데고 만다니까. 그래 사실 여기가 아프거든. 그러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프. 그냥 남아 있는 거야. 그 사람 모르는 거야. 잘 깨달은 사람 이런 논문을 써놨다 이 말이에요. 책에 귀신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고 논리적이고 정확하니까 어? 함부로 얘기하고서 못하겠어요. 무서운 사람. 거기다 능력이 또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에? 말로만은 이론이 아니라 진짜 귀신을 쫓아 안 쫓아요? 쫓아도 병을 고쳐놔버리니까 그냥 그들이 오마이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럴지라도 의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몰라요. 절대로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 얘기요 성경 얘기요. 내 얘기면 믿지도 말어. 성경에 나와서 안 나와서요. 아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와서요. 분명하게 나왔어. 세상에서는 약을 사용해서 병을 치료합니다. 약을 사용이 안 해요. 사용하죠. 약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폭탄을 집어 폭파시키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집전 온 데다가 에? 거기다 그냥 다이너마이트 넣어갖고 터뜨리는 걸 마찬가지예요. 그 집을 부시는 일을. 그래서 약도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먹어야 돼요. 빨리 파괴시켜서 고통을. 그렇죠? 그러면 집이 파괴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또 지면 또 파괴시키고.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수류탄으로 집을 폭파시키는 것 같아요. 집이 파괴되더라도 집주인이 살아있으면 다시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그 귀신이 안 나가면요. 그게 파괴돼서 약으로. 그럼 요짝에다 또 집어. 요짝에다 또 져. 그래서 또 약은 먹어서 파괴시켰더니 또 여기로 가서 얼굴에. 그러죠? 얼굴로 가서 집을 줘. 또 어디로 가요? 여기 또 약 먹어서 났더니 또 이 머리 저 뒤로 가가지고 네 이거 내 종양 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 뿌리를 집주인을 쫓아내야 돼. 아니야. 그 집 시간을 늑탈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보내야 돼. 내보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귀신 쫓는 건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야. 아이고. 이런 논문을 썼을 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놀랬겠어. 아니, 누가 박사들이. 우리를 박사를 지도하는 사람 박사잖아요. 그렇죠? 논문 지도하는 분들이 박사잖아. 주임 교수, 예, 지도 교수, 주임 교수 다 그렇죠? 총장까지 놀래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걸. 그럼 내가 의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 못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의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쓸 수가 있죠. 이런 지식 분명히 그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 갔다 온 사람 물어보잖아 다. 어디 아프냐고. 우리 정보를 줘갖고 찾아내고 엑스레이 찍지. 자기가 알았어요 하나나? 몰라. 약을 사용하는 건 마치 폭탄을 집에 넣어 폭발시키는 것 같고 약에 병을 고치는 건 수류탄으로 집을 폭발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파괴되어도 집주인이 여러분들 살아있다면 다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판잣집을 헐면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데 판잣집을 헐면 부록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부수면 또 철근으로 집을 져버려요. 옛날에 청계천 그랬죠? 저 성남에 그랬죠? 처음에 반자짜기로 졌다가
아이 안 되니까 또 모아서 부셔버리니까 아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무대기로 쳐 이제. 그걸 안 되니까 막 철근으로 쳐버려. 안 되니까 그냥 꽁고리로 다 그냥 해. 그래갖고 저 성남에 80%가 다 그게 본인 땅이요 나라 땅이요. 나라 땅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은 나중에 돌려준 거 아니야. 철거민들. 집주인이 지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또 져. 귀신 있는 한 계속 집을 져. 약 먹고 파괴시켜. 이렇게 귀신이 집안에 있으면 계속 집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완전히 고치는 방법은 이놈을 쫓아내는 거야. 그 조용기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대배든 모든 예배 귀신을 축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추방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막 명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많은 약을 먹어도 죽을 수도 있고 수술을 여러 번 해도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만일 약으로 치료해서 건강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귀신이 에? 주인이 이 주인인 귀신이 있는 한 내 집을 부셨냐 하고 그러잖아요. 야 내 집 부셨어? 하고 다시 집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 있더니 위에 있더니 이제는 간으로 가버렸네. 아, 간이 또 폭발시키 약으로 내겠더니 어디로 가세요? 입으로 갔네. 입으로 가서 말을 못하게 하네. 이렇게 그래서 환자 집을 헐어버리면 귀신은 벽돌로 다시 집을 짓는 것 똑같아. 그러면 환자는 1차 수술을 해야 하고 2차, 3차 수술. 육신이 빠져야 안 빠져요. 귀신은 내 집을 자주 부시니 이번에는 꽁꼬리로 짓겠다 해갖고 그냥 더 지독한 병을 일으켜요. 그러면 환자는 그 3차 수술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집을 부수게 돼.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그 신체가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 수술을 할 수 없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해야 돼? 그 집주인인 병의 원인인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이놈을 축출해내야 된다 이 말이야. 추방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는 자의 이름은 정말 이런 편이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얘기야. 하하. 여러분 이런 수준의 내용을 무슨 학부 나온 사람이 이거 이해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성경 1, 2독 한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성경 적어도 100독 이상 한 사람이라면 50독 이상 했다면 충격을 받으리라면 아 그렇구나. 쉽게 어디 성경 지식 그 성경 몇 번 들은 풍월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형 연구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연구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약을 먹거나 수술해서 귀신이 지은 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는 주인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병의 원인이 귀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냈다 이 말이야. 더러운 귀신아, 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척추로 해내잖아요. 조영기 목사,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치잖아.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마다 더러운 귀신아 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아. 뭐라고 했다고요?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움은 극치는 똥이라 이 말이에요. 더럽죠? 그렇죠?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더럽죠? 따라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똥 같은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라기에 보면 종자를 견직해서 똥을 발라버렸다고 그러니까 희생의 똥을 너의 귀에 발걸리죠. 더럽게 여긴다 이 얘기. 귀신의 왕을 유대교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아까 마태복음 28장 27절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2장 27절 바알세불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마태복음 어디? 12장 27절
시작. 바이셉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려면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힘입어 귀신을 쫓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이 귀신의 왕을 유대교에서는 바이세불이라고 합니다. 이를 똥집주인이라고 붙였어요. 똥집주인. 원래 원문엔 똥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세불 왕, 똥집주인.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바이세불이라고 했는데 한번 바이세불에 대해서 한번 볼래요? 자, 왕상, 왕하 1장 1, 2 2절로 3절. 왕하. 1장 2절로 3절. 시작. 2절로 3절. 시작. 열왕기하. 2장 3절. 시 1장 3절. 1장 1, 2, 3절. 시작. 시세가 사마리에 있는 타락에 나가네 떨어져 병들음에 사자를 보내줘요. 저더러 이르시되 에그롤의 심 바이세불에게 이 병이 나겠느냐 물어보라 하신지라.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시냅사람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일어나가서 사마리아 왕의 시냅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런 신을 바이세불에게 물어보느냐 하느냐. 여러분들 바이세불 똥집주인 딴신 더러운 귀신 딴신의 하나님의 신이 아닌 더러운 귀신 그래서 바이세불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주인이라는 돼지가 주인이라는 뜻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똥 같은 존재이고 파리 같은 존재다. 똥같이 더러운 것으로 그러면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면 더러우면 애기 엄마가 애기 똥을 그렇죠 홍명자가 그렇죠 애기 키울 때 애기 똥자루를 그렇죠 기저귀를 빼게 넣다 그걸 갖다 빨리 버려야 돼. 그놈 갖고 다녀야 돼. 에? 그놈 타고 비행기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버스 타야 돼 안 타야 돼? 냄새가 나 안 나요? 그 빨리 갖다 버려야지. 그러면 귀신이 들려면 빨리 내쫓아야 되죠. 빨리 버려야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뭐 때문에 동자를 누가 갖고 댕겨 더럽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매주 간 그리서 쫓아준 거야. 주방을 한 거야 더러운 거야. 똥이 더럽기 때문에 멀리하듯이 귀신을 그렇게 저주하라는 얘기야. 빨리 내쫓아버리라 이거야. 귀신은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들어오면 몸이 불결해지고 피가 여러분들 이 피부가 불결해집니다. 귀신들은 벌써 불결합니다. 피부가 불결해지고 이상해죠. 귀신은 더러운 영을 말하는데 더러운 것이 상징이 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똥같이 빨리 제거해 버리라는 할 존재로 말씀한 거예요. 빨리 제거할 사람아, 들어왔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돼, 해야 돼. 빨리 내쫓아야 안 되는데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쫓아내라 이거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 때 더럽다는 것은 윤리적 더러움을 말합니다. 네? 색깔이 더러움이 아니고 도덕적인 더러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여러분들 천사는 도덕이 없습니다. 천사가 윤리도덕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천사는 윤리도덕이. 도덕을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두고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기 때문에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들어댕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박사들이 미국 박사들이 이것도 다 발췌한 거예요.
미국 논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근데 한국선 생각도 못하는 거야. 미국이 신학에 100년이 앞섰어, 한국보다. 한국 신학 박사를 재작년에 최초로 박사를 주었어요. 그렇죠? 신학대학에서. 그렇죠? 박사를 줄 수가 없어서 문교부에서. 다 외국 가서 박사하기로 해. 그러나 미국은 100년 전서부터 이런 신학이 전개되고 있다. 겸손히 배울 사람 마음에, 배울 사람 마음에, 우린 미국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무슨 인간들이 머리 굴리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학 박사냐? 박사도 아니잖아. 박사가 되려면 이 정도 수준은 정리,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신의 입장에서 성령이 논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박사 나올 사람도 있다니까요. 석사, 박사라 이 말이야. 감정을 자극해서 내쫓아냈습니다. 귀신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시켜서 스스로 하소연하고 나가게 만들어 놓는다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신 뭐야? 다시는 안 온다고 하지 그러죠? 들어서 안 온다고 그러죠? 아주? 아주 무한을 주죠? 예수님 잠잠하라 그 사람이야 나가라. 당신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요.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가. 더러운 귀신아 나가. 단호하게 쫓아낸 걸 믿으시거라.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 귀신을 몽둥이로 때려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나 중면 목사님은 그냥 정신병자 마가다락방 알죠? 마가다락방에 올라오는 거기 부목 7년을 했거든. 마가다락방 7년을 했다고요. 박정원 목사. 그런데 갔다가 정신병자만 그냥 장작 빼기로 장작 있자 장작으로 막 여기다 끼워놓고 때리는 거야. 작대기로. 그게 귀신 그런다고 나가요? 그 사람 몸만 상하지? 몰라서 그랬지. 몰라서. 저 만나서 나중에 가서 그냥 귀신 쫓아버리니까. 마가다락방이요. 가면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다 입신 들어가서 성전도 그렇고 바깥뜰에 그렇죠? 수천 명이 입신을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붕에 가서 그걸 고쳐놔버렸어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지금 입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귀신 역사였어요. 수천 명이 들어오는 게 길에고 어디고 막 그냥 여름집회인데 그냥 귀신을 쫓아서. 근데 목사님 어떻게 입신을 그렇게 목사님은 입신을 시키는데 입신 한번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입신한 적이 없대. 근데 수많은 사람을 입신 슉슉슉슉 하면 목사님 하면요 조금 안 하겠네 주 예수 막 찬송 부르고 샥 하늘나라 가라 하면 그냥 슉슉슉 하면 그냥 다 가서 아이고 아주 해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봤다 이거야. 수천 사람. 황춘하 목사님, 박정원 목사님, 황춘하 목사님 동서고 이거 부모 셋이가 아주 입신왕이야 한국에. 근데 그때 그 뒤로 입신을 시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 귀신 역사였구나. 미혹된 사람들이었구나. 하늘나라를 보고자 오니까 막 찬송 막 부르고 막 슉슉슉 들어가서 막 깔깔깔 웃고 이게 막 역사 귀신 역사. 그래 다락방은 그 뒤로 집회를 안 씁니다. 지금까지 성회를 안 씁니다. 목사님이 진실한 분이요. 할렐루야. 박정원 목사님이 진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거기서 내려오고 개척을 한 겁니다. 7년 거기서 부목을 했거든. 다락방에서. 우리는 기독교 한 페이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50년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독교 50년 역사를 저는 실제 제 모든에 살아서 사여 그런 사람. 귀신은 그렇게 사람을 따라와요. 사람을 속인다. 속임 보려고 하니까 미혹된 욕심에 끌리니까 너 보기 싫어도 볼 날이 있다 이거.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서 하늘나라 저 시온성 입성 예루살렘 입성은 보기 싫어도 날마다 그분을 보리라면서요. 그때 보야 할 텐데 뭐 미리 도둑놈 마냥 미리 보려고 하냐 이거야. 미혹되는 거지. 재림하면 보기 싫어도 볼 날이 있으리라면서요. 세세히 몽통 볼 날이 있으리라면서. 근데 뭐 때문에 미리 보여주세요.
실컷 마귀가 미혹하죠. 귀신 역사하죠. 그리고 2시간, 3시간 도로로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입신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귀신 역사가 또 한몫을 그렇게 한다니까. 이런 부분 깨달으셔라. 이해가세요? 그러나 귀신 때문에 여러분들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건데 감정을 자극해서 내쫓는 게 그 귀신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시켜서 여러분 하소연하게 정말 나가게 만들어 놓아야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 귀신은 절대로 몽둥이를 때려 쓴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면박을 주면서 창백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면 귀신이 나가고 집을 부숴버립니다. 누구 이름을 명해야 돼요? 에? 예수님을 명해야 되는 거야. 빈집을 폐하고 정말 폐하거나 되지 자칫 허물어지듯이 그렇죠? 빈집은 폐허가 돼야 안 돼요. 사람이 안 사람은 폐허가 돼야 안 돼요. 자칫 이름도 허물어지듯이 집주인이 떠나가면 자연히 치료됩니다. 이게 귀신 논이에요. 이해가세요? 논이라는 건 뭐냐? 이런 논쟁도 있고 저런 논쟁도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갖다 귀신 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견해도 가진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라. 죽어도 박사 정도 연구하는 정도 되면 그렇죠? 알아서 판단해라. 할렐루야. 어린애가 아니잖아. 장성한 신앙이냐. 그렇잖아? 박사는 신학 박사는 사람이 신학석사는 장성한 신앙이요? 믿음 없는 사람이요? 장성한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는 자기가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거지. 한국전쟁 때 판잣집을 많이 짓고 살았다가 여러분 정부 당국이 판잣집을 아무리 여러분도 허물어야 봤자 여러분들 이 빈민들은 다시 다른 쪽에다 다시 지었어요. 그게 청계천이야. 이쪽을 철거하면 저쪽에다 쳐. 진들이 있었어요. 위정병이 나가니까 새로 신경통이 생겨버려. 이쪽이다 졌으니 이쪽이다. 그렇죠? 똑같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인을 쫓아내면 병이 끝나게 됩니다. 누구 귀신이 원집주인이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신유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따라합니다. 완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병 난 사람들 지금까지 50년, 70년이 됐는데도 안 죽어. 지금도 살아서 이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제가 이름도 다 장청자 씨나 이런 사람들은요. 23살에 암병이 들어 죽어가다가 위암으로 죽어가다 나서갖고 지금도 수십 년, 내가 지금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44년이 됐는데 살아서 사역만 잘하더라. 이게 완치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기 때문에 완치가 돼버린 거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의사가 없어서 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었죠. 누가 의사야? 여러분들 바로 병원이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의사가 없어서 병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유는 여러분들 이 병원과 비교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거 인정을 살아봐요. 병원이 없다가 잽도 안 되죠? 게임도 안 되죠? 아, 인정을 살아봐요. 인정을 살아봐요. 이건 지금 수준 높은 박사과정 논문을 쓸 수 있는 수준 내용을 장성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제 박사 논문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박사들은 이렇게 발전돼 있어요. 여기까지 압도했다 이 말 하려나. 한국은 게임도 안 되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상상도 못하는 얘기지. 그래서 신학이 100년이 앞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여러분들 11만 7천 선교사를 지금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이해가세요? 지금 건국 200년 동안 200만 선교사를 보냈어요. 200만 선교사. 엠도 안 되지 우리 한국하고. 겨울이 나라 지금 선교사 나간 20년 뿐이야.
여러분 40년 전에 최초의 선교사 김순애 선교사 1호 선교사 한국에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선교사 3만 2천 선교사를 보냈지만 그들은 200년 동안 무려 200만 성도를 선교사를 세계로 보냈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걸 인정할 사람은 이런 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논, 따면 논. 이해가세요? 정말 깨달은 사람은 받고 안 받고 누가 결정해야 돼? 장성한 장성했으면 여러분 장성한 신앙이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할렐루야. 무슨 이해가시면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야. 천목이한테 이런 소리 얘기해야 그거 이해도 못하고 그렇죠. 식물을 먹어봤자 그렇죠. 밥을 먹어봤자 딱딱한 음식 먹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장성한 자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한 장성한 신앙이 박살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장성한 신앙이 속살을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천먹이 수준 갖고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그게 통화가서 안 통화가서 우리 정말 깨달 사람아 오늘 은혜 받은 사람아 아멘. 오늘 오래간 만이 하니까 좋죠? 온라인 하다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잖아 좋잖아. 이게 다 마귀 역사야. 할렐루야. 귀신 역사가 이 병을 유발시킨다 이 말이야. 영적 존재가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야. 오미크론도 모든 병들이 다 코로나도 다 귀신 역사 마귀 역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물어내야 돼. 추방을 해야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추방을 하자 이 말이야. 나는 추방을 했더니요 수십 사람을 그 코로나에서 여러분들 낳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봤다니까 전화로 기도하지만 왜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그들 다 나서 여러분들 병원에 다 퇴원하고 다 여러분들 승리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추방을 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감사할 사람 감사할 사람 아멘. 우리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여 정말 우리 이 신유의 방법을 잘 알게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유가 얼마나 만큼 복음 전하는데 귀하다는 걸 오늘 시간 알아야 돼 뭘 해야 돼요? 다같이 주의 삼창이다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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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선 이루는데 귀한 종들이 되시도록 은총과 사랑과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시고 이제 원수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영적 견제들이 이제 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건만 사람들은 깨달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는요 나가서 다 해야 돼. 여기서 열지 하지 마시고 이번에 팬데믹이 한 7천 명 이상 나오니까 커피도 나가서 마시고 갖고 가서 절대 이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하지 마시고 우리 지킬 걸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식사하고 일수하겠습니다. 나가서 하세요. 100%